아이요. 반갑습니다. 산악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러게. 이제 볼터비 해야 되는데. 밥집 폈습니다. 지금 미리 하는 중. 어, 오늘 안 계셔? 어, 오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어디? 영재 어디로 가? 어, 유니버스님 대성공 4인분 남았습니다. 어? 아니 그냥 내 영재에서 PC방 말고 그냥 밥 만들까? 어, 그래도 돼. 안돼. 무조건 PC방이다. 아, 그래? 왜? 무조건 PC방이어야 돼? 대성공만 먹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냐 이거? 알아서 아니, 먹어야겠다. 아니 뭐 이번에 커뮤까지 해야 돼? 왜 와서 인사를 안 해? 동생 오빠? 하이요. 어, 하이하이. 어, 드디어 꿀 퀴즈 시작. 아, 오늘 인터뷰 시작하나요? 이거 이 정도면은 가야지. 인터뷰가 아니고 청문회 아니에요? 홀랑이님 마음의 기자회견 아니에요? 지금 기자회견 하셔야 되거든요. 그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마음의 준비 되신 아니, 거 맞죠? 저희 베이버스 빨리 안 가나요? 아니 인터뷰가 우선이지. 하면서 해야지. 기자회견으로 갈까요, 꼴랑이님? 기자회견 느낌으로 갈까요? 그 사건 아니 사건이란다. 상황 설명부터 시작해야 되나? 상황 설명이요? 저번에 있었던 그 상황 설명부터 꼴날도 꿀날두. 어야 이거 대성공이다 여기. 갑조. 어디 가? 유니버스 대성공이다 지금. 유니버스? 어디? 유니버스. 어? 4인분 군대 군대창 있어. 군대창. 아, 지금 새로 했는데 4분 남았대. 8인분이 4분 남았대. 아. 대성공은 인정이지. 뭐야 군대창이 이거 쓰지 뭐. 아 유니버스. 유니버스님. 그 사건 언급하는 건가요? 덜덜. 이미 얘기했는데요. 덜덜덜. 아이 어 대성공 지렸다. 안 오신 건 아니고 뭐, 그거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셨대. 아 그래. 모시겠지. 아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근데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근데 아니, 질문 아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호시야. 이게 장기자랑도 아니고 질문 준비했는데 안 오신 국선이야?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국선이야 왜 네가 변호해? 국선이야. 아니 뭐 왜 네가 변호를 왜 하는 거야? 응? 아니 근데 맞잖아. 어. 팩트 체크하는 거지. 오늘도 안 오셨어? 왜 네가 대신 대변해? 아니 이거 대셔 무슨 소리야? 네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꼴랑이님 마이크 채우려고 하는데 니들이 지금 지분을 뺏는 거야 그게. 아 오늘 나 오늘 조용히 있자 오늘. 나 꼴랑이가 됩시다. 안아 탈게요. 아봉 할게요. 아, 어 꼴랑이님 자. 아 저 얘기해도 되나요? 예. 당연하죠. 아 그럼요. 어 베이브스 가야죠. 우선 들어가서. 와. 나였으면 노쇼 한 번 더. 재밌다. 내 일이 아니라서 재밌다. 싸늘하다. 싸늘하다. 꼴랑이님 뭐 오늘 멘트 준비하신 거 다 하세요. 지금 고가에 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좀 다들 너무 설마 그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기대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긴 해. 맞아, 우리가... 질문 혹시 질문 준비한 사람 있어? 저번 주 거 재탕해야지 뭐 저번 주에. 어 저번 주 거 못 썼으니까. 아 콜라님 그러면은 롤즈 말고 로아 말고 그럼 딴 게임 뭐 하세요 요새? 아 저는 그냥 전파랑 RPG. 아 RPG. RPG 전파 RPG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콜라님 저 모이가 FM 하시던데 그 콜것을 아, 하면서. FM도 많이 하죠. 어, FM이랑 또 동석빠랑 할 말 많겠네. 그, 아, 이거 플레이 타임 얼마나 되세요? 어, 아, 24는 한 200시간 한 것 같아. 오, 200시간. 네. 200시간. 아, 진짜 시간 잘 가가지고. 맞춤형 확인, 오케이. 빨리 질문 안 붙이냐, 너. 아, 나랑 동석빠랑. 아, 꼴랑이님. 꼴랑이님 혹시 그 애니메이션 혹시 뭐 좋아하는 거 뭐 없어요? 드라마라든지? 어, 쉽다. 어, 왜 아, 네, 스몰, 아, 스몰 토크 하다 하나씩. 안 어? 애니는 안 보신다? 삼국지 요새 좀. 오 삼국지! 어,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 취향이 좀 맞으시네 저랑. 공주파님도 게임하지 않나요? 네 게임하고 저도 FM 좋아하고 하니까 삼국지 드라마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장르 좋아. 신삼국지 95편짜리 그거. 네 넷플릭스 하는 거. 네 그거 재밌죠. 그러면 혹시 촉이랑 위랑 어디 좋아하시나? 아 저는 촉 좋아하는데. 아 촉바 오케이. 그렇군요. 왜? 아니 그냥 사람 성향. 어 어떤 성향인 거야? 유비는 약간 낭만파. 촉은 약간 낭만파. 아 낭만파. 근데 이제 위나라랑 조조 좋아하면 약간 실리. 약간 그런. 약간 T 느낌. 아 T? 아 콜라님 MBTI 보세요. 주워 먹기 바로. MBTI 바로 주워 먹네. 어 저 IN 바로 주워.
INTP요? INTP? 티요? 어 뭐야? 그, 근데 그날의 행보는 너무 근데... 감수성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 예쁜데? 양말이라며. 어 누구나 누나가 더 예쁜. 그날의 행보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 아 왔다 갔다. 아좀 비슷비슷하시구나. 원래 MBTI 다 그래. 약간 중간에 걸쳐준다고 해. MBTI 어, 기분 기분 따라. 다음. 아니 뭐 그때만 그랬어요. 네. 몰랑이님.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쇼케이스 뭐 보실 거예요? 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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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준나 가자 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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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봐야죠. 아 둘 다요? 둘 다 봐야 돼. 궁금하지. 명훈이 뭐 볼 건데? 명훈이 뭐 볼 거야 너? 명훈이 둘 다 하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훈이 양놀 할 거 아니야? 명훈이 양놀. 야 명훈아 차라리 양놀해라 그냥. 어. 명훈이는 악당서 악재학 거 볼 거야? 나 악재학. 나 둘 다 볼까 생각 중이긴 했어. 둘 다? 둘 중에 그냥 이제 한번 나온 거 있으면. 아니 둘 다 볼 수가 있나? 근데 안 터졌는데 이거? 아니 내가 그거 이제 내가 그거 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명훈이는 아. 메이플이 맞지 않나? 그치. 메이플 끝나고 로아를 이어서 그치. 봐. 그치 그치. 중학생도 좀 궁금하긴 해. 솔직히 치즈직에서 명훈이 없어도 로아는 쇼케이스 볼 사람 많다. 근데 명훈이 없으면 메이플 볼 사람 좀 적다. 난 이 생각.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 맞아. 메이플 또 해야 돼. 오랜만에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잘 될지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딱 시간이 뭔가... 겹쳐서 하냐. 그러니까 명호 형 메이플 아예 접을 건 아니잖아. 왜 이러다가 또 우리 매화캐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열린 결말했잖아. 혹시 모르는 거야. 열린 결말했잖아 메이플은. 그렇지. 언제나 언제든 할 수 있고 지금이야 좀 어 뭉클해 있지만. 웅크린 게 아니고 말린 거 같은데. 근데 명훈아. 우리야? 웅크린인데 너 이렇게 세워주려면 제쳐 안 하잖아. 그냥 칼맨 등 지그시 누르잖아. 등 지그시 누르잖아. 그럼 누르다니 나도 같이 누르던데. 아 그렇지. 너가 눕힌 건 아니니까. 아 칼맨 오라고. 홍동수. 칼맨 칼맨.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진짜. 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오늘 가야지. 어디 가? 오빠 삼시기는 한데. 뭘 배그르? 어? 배그. 아니 뭐 다른 거라도 뭐 가야지. 아니 난 하면 하고 어 다른 것도 하면 하고 뭐 아니면 다른 거 하러 가지 뭐. 대답을 안 해. 나는 대답이야? 아니 나는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대답이야. 배그는 좀 생각해 보자. 차선책으로 두자 일단. 어. 아 오늘 삼식이 쉬니까 내일 현충일이라. 아 내일 휴일이야. 어. 삼식 어제 목소리가 심지가 있더라. 어 파이브지 지금. 뼈가 있어 이게 지금. 살아 있어 얘가. 근데 오랜만에 온다. 근데 은근슬쩍 왜 다른 애들은 말 안 물어봐? 질문해야지 안 한 사람. 어? 맞아, 안 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 매주 하나씩 하면 안 될까요? 매주 주장하나요? 혹시 치 사랑인가요? 매주? 주장 하나는 좀. 주장 하나는. 욕심이 있으시네. 아, 한 번에 다 하면 저도 맞지. 천천히 나갈게요. 그냥 이것저것 다 채워 그냥. 오케이.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하죠. 네. 올라인님 지금까지 RPG 좀 많이 하시던데 게임에 돈 얼마 쓰셨어요? 돈 좀 제법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뭐 방송에 아니 이게 메이플도 좀 돈 많이 쓰셨더라고. 던파도 막 많이 하시고. RPG를 되게 좋아하셔 그냥. 그러니까 로아도 뭐 엘라 8강 하셨고. 아 근데 폴라인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어? 맞죠. 96년생. 아. 96년 몇 살이지? 그러면 30이랑 뮤지보다 한 살 어린 거지. 아. 내 동생. 빠른이라. 내 동생. 내 동생 남. 아, 내 동생 남. 내 동생 남. 아, 또 빠른이에요. 아, 뭐 근눈이야. 빠른데 아, 근데 사나케는 근눈 천에 진짜. 아, 근데 사나케는 빠른 안 쳐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없는데. 빠른이야 이씨. 다시야 아무래도 너무 윽박지른다. 근경 있어. 나 근경 있어. 아니 너무 윽박지른다. 꼴랑이는 약간. 아니 내 친구가 그 빠른 있는데 그기 집에 술집 가면 나이 열려진단 말이야. 어? 그 빠른 혐오 생길 수밖에 없어. 술집에서만 유리한테만 나이 줄이지. 가지야 원래 그래. 근데 원래 그맘쯤이 이제 딱 나이로 이도리할 그래. 때야. 그래 예민할 때여가지고. 거의 3도르까지 가.
만으로까지 해가지고 생일까지 우리가 먼저 선수처 다 동갑이라 사기 많이 쳤겠다. 최근에 만나이 패치도 했는데 만나이 패치에다가 그러니까. 빠른 패치에다가 아니, 빠른 많이 했겠는데 빠른 패치까지 하면 그럼 몇 살 줄어드는 거야? 세 살 줄어드는 거야? 어 킹론상 세 살까지 가네. 아, 네네, 이 정도면 뭐 환승하는 거. 어 고점 세 살.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 어 고점 세 살 내려가. 고점 세 살. 고점 세 살. 고점 세 살. 그래서 꼴랑이님 돈 얼마 쓰셨어요 아까? 얼마 쓰였어? 얼마 쓰였어? 어 아니 던파 메이플 로아 다 돈 써가지고 다른 게임 더 했을 거 아니야? 얼마 많이 쓰셨겠는데? 그러니까. 전 돈 다 쓰긴 했는데 근데 거의 이제. 메이플이 한 80%긴 하죠. 어? 아, 메이플. 홀라이님 죄송한데 네. 저의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쓰셨냐고. 아, 아. 진짜 집요하다. 공격적이네 씨가. 당신 외국인이야 너. 아니 왜? 아니 왜 그래? 아니 지금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근데 메이플 큰 거. 오. 나머? 오. 뭐 얼마? 어?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아, 3억이 둘? 아니야? 아, 큰 거 하나? 10억? 세 개? 그거 10억? 10개? 10개? 아니, 뭐 10억일게요. 어. 아니요. 명원아, 너가 얼마 썼지? 얼마? 어, 내가 대충 한 5억 쓴 거 같아. 그러면 메이플만 남재님도 그럼 저 정도면 너 그냥 범부였겠네. 아니, 잠깐만. 제대로. 아니, 잠깐만. 홀라기님한테 큰 게 10억이야? 어? 진짜로? 아니, 10억을 썼다고? 10억을 썼다고요? 10억이 아니라. 그럼 얼마를? 아, 큰 거 3장이요, 3장. 3억? 메이플에만? 그 80%면은 예, 그럼 저 5억 쓴 거야? 80%면은 야 계산기 뜯어보면 어? 명훈이 범보네? 4억 5억? 아니 이게? 아니 거의 많이 쓰셨네 형 내가 더 명훈이 아니 더 쓰긴 했는데 더 쓰긴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어? 더 쓴 거를 자랑하긴 좀 그렇지 그렇지 아 왜 명훈아 왜 더 쓴 거 자랑하는 게 뭐 어때? 아니 그거 아니, 재력이야 다 재력이야 돈 쓴 게 스펙이지 아니 상처밖에 안 남는 재력이에요 싶어요 그 바보들 서로 상처밖에 안 남는 와 아니 뭐 빚도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쓴 거면은 빚도 자산이야 아니 빚은 아닌데 아 그러니까 빚은 아닌데 그런 아. 얘기가 있는 판인데 이게 아니, 게임에 돈 쓴 거면 재력이지 재력이 있는 거지 능력이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어? 그만큼 쓰는 거지 근데 아 난 매프 했지 매프 어 대수 되잖아요 매프 재밌었으면 됐어 맞아 아니 적고 다 정리하니까 한 10% 잠깐 긍정적이셔 어, 전세 사기 당해 버리셨네 10% 전세로 전세 사기 당하셨어 전세 사기 당하면 영원인데 뭐 아 그러네 개이득인데 월세는 지켰네 폐수율 지렸다 온라인 요즘 그게 국룰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 더 좋게 썼는데 이제 막 템 다 따인 다 공부를 했어요? 아 지금 템 맞추면 그냥 아 지금은 진짜 어우 맛있죠 맛이 아, 아예 그러면 다시 생각은 없으신 건가? 아 근데 무버임은 또 못 팔잖아요 아 그럼요 아 맞다 교불태 조금만 가볍게만 할까 생각해 적당히 보스하기도 재밌어 그치 보스도 재밌으니까 내가 전에 그 예전에 던파 상금 받은 거 있잖아 우리 나 그거 저번에 보내드렸거든 꼴랑이 오 진짜 어, 던파도 많이 아니 던파도 많이 하시던데 잠시가 어 나는 돌리형은 형 안 보내줬어 나는 아 어 잠시만 형도 보내주지 않았나 예전에 아~ 나도 콩고물 좀 주워 먹자 아니 전에 돌리 보내주지 않았어 어? 어 형도 보내줬어 내가 내 기억에 다 보내줬어 나도 돌리 오빠 좀 보내줬었던 것 같은데. 한참 진짜 보내준다 하지 않았어? 이러니까 와, 안 보내줄 만하네 보내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씨발 어? 바위가 벗겨지지 잠깐 삼식형 이해받았다고 삼식아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 서순찰 아 그런가? 이상하다 그런가? 과연 고맙다 삼식아. 에스더 선물도 아 형 예전에 진짜 내가 많이 보내줬어 형한테도. 그런가? 그런가? 어 형 해줘가지고. 나는 아니, 아니, 형이 내 덤쌤한테 보내줬는데. 나 세라 좀 봐야겠네. 나도 왜 이렇게. 아 난 나중에 갖고 있다가 하면 쓸라 했는데 지금 당장 또 하시는 분들 막 있으니까 드렸음 그냥. 아 이거 다 주했네. 아 다주도. 오 삼식이 왜 와 왜 와. 왜 와. 오케이. 고기 듣는 님이 주셨다. 아야.
자, 다음 질문 준비하신 분. 아, 꼴랑이님. 그 예전 별명이 끝난 줄 알았죠? 꼬루빈이시던데. 오, 꼬루빈? 그게 뭐야? 예, 네, 옛날 사진 보면은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어, 꼬루빈. 네. 아, 꼬루빈. 아, 나 미스터빈. 미스터빈. 아, 꼬루빈. 어, 혹시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없나요? 아, 꼬루빈. 아, 그러니까 우빈. 아, 김우빈 씨. 그거 커스터마이징 한 거라서.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이요? 아, 이게 약간 너무 또 이제 잘생기고 그러면. 아, 미화감 조성한다. 오빠였다. 아, 일부러 그런 싱글한 이미지 주려고. 아, 그렇구나. 관리 뭐임? 인간미. 힘수진이었네, 진짜 힘수진. 아니, 뭔데? 그게 역관리야 그러면? 관리한다. 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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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관리는 씨. 역관리는 무슨 말이야? 방송을 위해서. 외모를 포기한. 이제 외적인 게 아니고 이 내면에 봐줄 사람을 구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 필터 끼우셨어? 그런 거죠. 네, 이게 또 너무 이제 또 외모 이제 좀 코르셋 하면은 아, 코르셋 푸셨어? 아, 오히려. 아, 아. 게임 방송 하는 사람인데. 그죠? 미안한 조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럼. 아, 녹지 맞았네. 아우. 어, 더 누워있네. 오케이.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피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저 샨디 저거 뭐냐? 샨디. 아, 저기 있으면은 치적이 치명 오를걸? 치명 오를 거야. 본인. 본인. 아니, 본인 거야, 본인 거. 본인 거야, 그냥. 그냥 본인 거. 사감 받고 그럴걸? 저기 위에 올라갔는데 저 본인 거야 그냥? 개인 버프야? 와, 신기하다 저거. 아니, 뭔 소린가 했네. 저거 되게 길다. 그러게? 아직도 있는데? 근데 너무 길어서 근데 구려 그래서. 과하게 길어. 아이고 아이고. 뭐 레이드 할 때 뭐 한 번씩밖에 못 쓰나? 그냥. 어, 바람 부는 거야. 아니, 쿨은 오히려 빨리 차던데, 실리안보다. 아, 이거 바람 불어서 한번 못 나갔다. 홀랑이님. 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싫은데요? 제 치사량, 치사량. 버거우신가요? 네 번째 이제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저번 주에 있던 거 이거 약간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제 아 그죠 그죠. 몰아서 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냥 연체된 것까지. 다음 주로 뭐 이렇게 넘기니까 2월 뭐? 할까요? 마지막 하나 하고 이제 수만 할까요? 마지막 하고. 아 네. 누가 물어봐 그럼. 물지 안 물어봤잖아.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아 물지는 안 물어본 사람. 조별가지 안 한 사람. 조별가지 안 한 사람. 명훈이 물어봤냐? 저 했어요. 그러네. 명훈이 안 물어봤네. 명훈이 뭐 물어봤는데? 나 아까 물어봤잖아. 뭐 물어봤지 너? 얼마 썼냐고? 아니 얼마. 그거 내가 물어본 거잖아 물지야. 아니 물지래 명훈아. 야 명훈아 빨리 나무 익히 켜. 기다려봐. 나무 익히 빨리 켜. 홀랑이 그러면 형이라 불러도 돼요? 역시 우리 막내 귀여운 거 보소? 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명훈이랑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데? 어? 어 구역이면 명훈이가 몇 년생이지? 나 98. 어 그러네. 2살 차이? 아니 2살인데 빠른이면은 홀랑이 진짜 생각보다 애기셨네. 아, 저 아직 20대예요. 그러니까요 젊으시네. 영하시네. 여기 상악해 저격하셨네. 도현이보다 한 살 많은 거. 도현이보다 한 살 많은 거 아니야? 도현이보다 한 살. 공격 나이 공격을. 도현이 형이 97이니까. 어, 한 살 맞네. 근데 도현이는 왜 이렇게 애새끼 같지? 도현이 아가죠 아가. 도현이 형은 좀 아가처럼 생겼어. 어, 그런 것도 있다. 마, 볼라인은 어디 있어요? 볼라인은 거기 아니에요? 아, 우리 한 파티인가? 상악해가 좀. 늙었어? 30대가 많이 이제 어 진짜 선악회가 되긴 했어. 이제 내년 되면 맞지. 완벽하게 30대가 명훈이 제외 올 30대 확정이잖아. 와 그것도 어지럽다. 아니 지금도 30대 아니야 명훈이 제외? 아니 지금 패치하면 지금 너네 29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아, 어. 아 맞네. 어. 아 만 나이까지? 아니 명훈 아니 패치 나이면 아직은 어? 그래도 29이니까 야 이거 무공 아니었냐? 진짜 산타로 가 이씨. 아까 죽었어. 어? 아, 아니 아까 죽었어. 아까 죽었어. 어 데카가 그러네. 여섯 개구나. 늙었다. 와 진짜 늙었어.
뭘 40이야 아니 뭐 많이 남았어 40 씨 5년 남았어 아니, 명훈이가 30대 되면은 40 나오 아직 0포티 아니야 0서티라고 이씨 0서티 형 미안 아 형 0은 왜 붙였는데 그냥 서티 포티인데 어제 죄송하지만 어제 저스 어제 요아정 먹은 사람이야 나 어? 뭐 요아정 먹었어? 아 요아정? 뭐, 진짜 요아정이 뭐야? 모르잖아 이씨 천스럽게 뭐니 한의원이야? 천스럽게 시리 요아정 아이스크림 정성 몰라? 아주 천스러워 아주 천스러워 진짜 한삼식 진짜로 뭐라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성? 아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나도 먹지 정성 임마 정성 요아정 가게 이름이야 가게 이름 맛있어 아 거기 없어 그거 아니야 별다줄 별다줄? 뭘 별다줄이야 이씨 어? 그냥 가게 이름 줄인 거지 뭐 딸기랑 어? 그래놀라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아빠 MG하다 아니 그지? 다음에 파인애플 넣어서 먹어봐 염소티 인장 그럼 파인애플 아저씨 파인애플 먹어야지 또 그럼 파인애플 파인애플 먹잖아 근데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아 직작으로 해야 되네 다음에는 파인애플 넣어줄게 좋아 연유도 추천드릴게요 우리 오빠 염소티 하다니까 야, 진짜 삼시가 좀 아유 진짜 이씨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간식에 좀 유리한데 아니 이게 그니까 아유 세네. 어 무적이다 무적이다 애늙은이 아유 가자 뭐야 아니 어, 물지도 모르잖아 요아정 어? 물지도 모르지? 에휴 어 몰라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꼴랑이를 마세요? 어 저도 처음 듣는데 아하 그냥 어, 아직 파는 거예요? 네 그 아이스크림인데 요거트 아이스크림 유명한데 요아정 저도 어제 처음 먹었어요 그 요즘에 유행이야 그게? 아니 요즘이 아니고 예전에 유행까지는 아니게 어, 좀 예전에 유명했어 어. 어 그래? 요 그냥 사람들이 요즘 좀 많이 아니, 먹고 있는데 그거 알아요 혹시 마라탕으로 마라탕으로 알지 마라탕 흐르 흐르 어 다 알아? 아니 어제 누가 돈으로 동승님은 마라탕으로 챌린지 안 하세요? 이래서 어 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누가 돈으로 그런 거 같지 내가 어 저 그거 먹었는데 이미 이랬거든 근데 그게 먹는 게 아니고 춤추는 거다 먹었는데 씨발 먹어 아 진짜 씨발 오빠 그래도 배워서 영서티 더 가까워 알긴 알아 마라탕으로 알면 됐어 마라탕으로 줬잖아 아 심지어 쳤어? 돌리는? 아, 돌리면 쳤어 왜 조용히 해 돌리는 돌리는 근데 두 상이 샤인머스켓 상이긴 해 아 샤인머스켓 상 그치 그래도 약간 꽁다리 살짝 있어 아 근데 돌리 형이 어? 확실히 좀 트렌드 잘 따라간다 예전에 아니, 그 나루토 춤도 했잖아 오 맞네 돌리가 트렌드하다 아니, 트렌드하다 진짜 트렌드 선택이었어 시간을 사기 위해서 아니 찍은 다음에 릴스에 올렸어 형? 올렸어? 아 올렸어 진짜로? 올려야지 틱톡커! 야 그 영상 어디서 봐! 어디서 봐 영상 있어? 뭐야 인플루언서잖아 아 나 빨리 나와야겠다 북해 빨리 들어와 리스터 놀리 정식 빨리 해 빨리 깨야지 노돌리 마라탕 아 빨리 북해 들어오세요 노돌리 마라탕 남재형은 노돌리 채널 가서 쇼츠 보면 있지 않을까? 대머리에 낙지 대머리 낙지탕으로? 낙지탕이요? 아 저 표정 색칠한 거 봐! 돌리다 아니 지가 보고 뭐 또 나온대 진짜 아니 그 근데 저 형이 사기... 춤 생각보다 잘 추던데? 아니 근데 아 너가 춤 사기 있다? 시간을 사기 위해 아이씨 아이씨 쇼츠 아니 저 오빠가 웨이브를 잘해 진짜 개열받게 뭐? 뭐야? 어디? 아니 세이버 님들 링크 좀요 그냥 돌리 노돌리 마라탕으로 치면 나와 아 오케이, 진짜 선배 아 저 애교 앙증맞은 표정 진짜 예랑이인 이유가 있다니까 예랑이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이보소 좋아 아니 이거 왜 마음에 아니 오빠 왜 그 쪽팔려 아니잖아 아니 근데 돌리 아까 뭔지 알아? 지가 올리려 지가 찍어놓고 올려놓고 왜 보냐는 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자기도 나 올리지 말던 거 아니야? 올렸잖아. 올려놓고 어쩌라는 거야 진짜? 컨셉 잡는 거야. 근데 오히려 좋았던 거 아니야 형? 이게 자의로한 거보다 약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딱 그 잡혔잖아 그렇게. 사실 하고 싶었는데. 어. 자랑하고 싶었 사실 존나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3대 등 떠밀어 주니까 아이씨 하면서 이제 사실 싫다니까 그니까 근데 전날 그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 근데 전날 캠 앞에서 연습했던 거임 탕탕 흐르흐르 하면서 연습하고 등 떠밀어 주니까 고맙다면서 아 잠깐만 명훈아 너 오늘 너 탕후루 쳐? 어?
어? 아니다. 어? 아니야, 안 쳐, 안 쳐. 터크로 가? 오늘 터크로? 아니,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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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명훈이 춘다고. 아, 누가 그래, 누가 그래. 턱턱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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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턱턱턱 흐르 흐르 절대 유튜브에 노고 올리지 않을 히든 히든 먹으면 한번 봤어 그래? 명훈아 그러면 춤출 때 저번에 보러 가야겠다 할 때 말해줘 성식이랑 뭐 할 때 멀칙으로 턱에다 이렇게 딱딱해라 그거 봤어 뭔 말인지 아씨 턱에다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들볼 아 나 9kg 들어올게요 오늘 좀 볼게 볼게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남재배요 네 남재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남재 고생했어 남재 다음주에 봅시다 다음주에 남재 배요 빠이빠이 오늘 좀 다가갔어 정보 명훈이는 이왕하는 거 아 오늘 말 많이 하셨어 올라이님도 좀 밝아지셨다 그니까 개비지 클로절 혹시 다음주에는 그 혹시 나갈 타이밍 좀 이제 주시면 아 그러면은 콜라기님 헛기침 좀 해주세요 헛기침 해주시면 헛기침 주시면 헛기침으로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한테 귓속말 주세요 아, 네, 다음 주에 돼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원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올키즈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로 하자 뭐 물어봐 너 다음 주에 물어봐 뭐 물어봐 근데 그니까 진짜 먹었냐고 하려나 아! 어까 뭐지? 진짜 먹었냐는 씨발. 아 궁금해서. 아 궁금한 건 이게 물어보는 거니까. 아 잠깐만 진짜 먹어서 생긴 별명이야? 허. 나도 그걸 몰라가지고. 맛만 봤다고 근데 그마저도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 말이 되냐고. 맛을 맛을 보셨어? 아 진짜 제발. 왜 이마저도 내가 보기에는 외모도 일부러 역관리하신 거 보면 똥도 억지로 드신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아 진짜 억도 아 에바 밈 만들라고 밈 만들라고 아니 근데 외모 역관리는 충격이긴 하다 밈 만들라고 외모 너무 아니, 처음 들었어 아니 여자분이 많이 꼬였나? 좀 약간 이렇게 천혜경으로 좀 꼬르빈이라는 별명 보면은 너 그 정도였어? 나 밥 어디서 꼬르빈 검색하면 나와. 아, 내가 디코에 올렸어. 아니 보셨어? 디코 올렸다고? 디코에 올렸다고? 우와, 아니 김호빈이잖아. 아 김호빈이 꼬르빈. 아니 근데 진짜 닮았는데? 야 꼬르빈 뭐야? 아 잠깐 이거 뭐지?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니 나 희훈이 아니 희훈이 어떻게 마이크 켜져있어요 희훈이 말풍선 아니 어떻게 아이보가 무슨 의미죠? 아니 희훈이 말풍선 무슨 잠깐만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데?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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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꼬르빈 느낌 있다 이게 무슨 꼬르빈 느낌 있다 진짜 아 이걸 들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오 마이 갓 좀 느낌 근데... 있으신데 진짜? 아, 왜 막 힘 억제 하신 거구나 힘을 숨기셨네 스카우터님 나 방송을 위해서 역관리라 와 쉽지 않네 스카우터님 저기 피방 만찬 가자 아 어디 어디? 우리 스카우터님 우리 3파티 어 예 똥 아, 똥똥이 오르셨나? 아 뭐? 무슨 소리야 형 보드머 형 보드머 형 뭔 말하는 거야 형 형, 턱시했어. 이렇게 위험한 거야? 미안. 다음 주 오면 사과 드려야겠다. 본의 아니게 뒷담 떠고 사과 드려야 그건 진짜 사과 드려. 뒷담 사과하자. 생각해 내가 다음 주 오시고. 참 많이 위험한 거긴 하네 그게 진짜. 아니 긁어놓은 뭐야? 긁어놓은 복권이네. 긁어놓은 복권. 근데 이제 지금은 20대라 저래. 3대 되면 이제 자기의 그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고 또 이제 노력하는 시기 온다고. 그치 그치. 왜냐면 평생 그런가? 그 생 잘 봐. 아. 옛날에 리즈 시절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안일함을 가지고 살다가 망가진 모습으로 살거든. 그다 그 망가진 모습이 평생 자기 얼굴에 타투처럼 평생 보존될까 봐 그제서야 겁이 나서 부랴부랴 막 하지. 하지만 이미 녹아내린 뒤. 내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본인 얘기 아니야.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 아파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니 나 근데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나 요즘에 레이저 제모 빨리 이거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너 타이밍 좋아. 너 타이밍 빨리 시험 빨리. 아니 30형. 아 30형 말하라니까 형 언제 가는 거야? 아 그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다고 가지 아니 우리 30형이 아니 근데 명훈아 빨리. 아 명훈아. 아니 씨발 그거 그 가게 이름도 병원 이름도 알려줬는데 내가 그거 네가 아, 내가 안 했으면 네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형 이제 형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해야지 난 맞출 수 있잖아 내가 맞춘다 했잖아 형 인정?
아니 시간이 언제겠어? 주말밖에 없는데 언제겠어? 그래 주말 맞춘다잖아 주말. 그래 3시간에 맞춰라 줘. 주말에는 또 형 쉬어야 된다고 낮에 연락 안 하잖아. 아니지 주말에 오후에 가면 되지. 그냥 따로 가. 따로 가 그럼. 그냥 왜? 너 먼저 가. 그래 뭘 같이 가. 아니고 그. 따로 가 그냥. 뭐 개초딩이야? 먼저 가 그냥. 아 맞다 포샤 너도 레지 형아 근데 같이 가자 따로 갔다가 네가 먼저 가면 좀 그럴 것 같아 같이 가 진짜 견제하는 거 마시 뭘 가는데 어디 아니 명원아 너는 저거... 아직 안 해도 되잖아 너도 시발 어? 너도 한 2년 3년 더 있다가 가 너 지금 너무 일러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 아니라. 형들 먼저 관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너 네 차례 오면 가라 아니 나는 뭔 소리야 난 차례도 없었는데 자 이거 차례도 없었대 씨발 잠시가. 아 난 그게 아니라 면도기 어? 귀찮아. 이 새끼가 진짜. 나 왜? 왜? 이거 명훈이한테 그러지 마라. 그래. 진짜로. 아니 형 형 하고 있잖아 형. 그럼 이제 나도 다음에 나 가야지. 나 채무 세 번째. 명훈이는 지금 너무 일러요. 명훈 나 우리 때는 명훈이 때는 우리 관리했냐고 우리 아니, 그냥 쓰면 밀었잖아. 그치 그치 그렇게 했어. 근데 쟤는 벌써 일러가 벌써부터 관리하는 거 좀 그렇긴 해요. 아 피부가 약해서 이게 근데 그거야. 명훈이 그래도 돼 명훈이 자격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했잖아 아 아역배우 진짜? 그럴 자격이 있어 세 번 하면은 효과가 좀 있나 벌써부터? 어, 벌써 세 번? 세 번 아니 세 번이면 효과 아니 효과 약간 좀 그 뭐랄까 열 번은 가야지 어 열 번은 가야 돼 어 그거 한 열 번은 가야 된대 그러니까 좀 늘려 가야 돼 늘려 가야 돼 좀 느리게 동수 형은 뭔가 수염 잘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렇긴 해. 처음부터. 그렇긴 해. 그러면은 금방 효과 볼 수도 있어. 한 다섯. 어, 나는 좀 나는 좀 많이 난 편이고. 맞아 삼식 형이 맞아 삼식이가 좀 막 쟤는 해야 돼. 아니 실시간으로 얘기하자. 맞아 삼식이는. 우리도 그러다 잘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존나 아파. 막 진짜 삼식이 하면 존나 아플 것 같은데 쟤 진짜. 쟤 굵어가. 그 굵을수록 아프대. 어 존나 아플 텐데. 좋다. 효과 그만큼 좋은 거지. 몇 분 걸려? 살 때? 막 가는 거 아니 오히려 하는 건 하는 건 순간이지. 뭐, 아니 오히려 몇 번 안 걸린다. 마치 그 퍼질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림. 하는 시간 맞아. 마취가 오래 걸려. 마취가. 마취하고 후 관리. 오. 아 맞다. 아니 마취를 했는데도 아프다고. 명훈이 한 아직 그 우리 그때 얘기했었잖아. 돌리 한다 그랬을 때. 그 이후로 너네 아무도 안 한 거야? 나 했어, 나 했어. 야, 돌리는 하고. 나는 어, 나 레이저 때문에 안 했어. 나는 원래 하지. 야, 포샤 원래 하고. 오. 근데 포샤 너 저거 얼마 줬어 너? 그거? 맞아. 얼마 줬어? 포샤. 내가 나 하는 데는 어. 오쉣. 아, 몰라. 가서 봐야 돼. 기억이 안 나. 봐야 돼? 혹시 회 한 해당 얼마 정도에 둘이? 평균 얼마 정도 하는지 대충 좀 들어 듣고 가려고. 나 5회 40몇만 원. 아 5회 40? 어. 나도 1회에 한 7만 원 얼마 근처일걸? 어. 그래, 씨발 나 바가지 먹을 뻔했다니까. 왜? 아니 나 처음에 갔을 때 나 그때 악로 한참 했을 때 어. 아침에 비몽사몽 원샷으로 갔거든? 어. 그 기계 있는 대로? 어. 아니 갑자기 120만 원 달라는 거야. 어? 5회? 5회? 근데 오늘 안 하면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어. 결제하고 한 번 받았단 말이야? 아무리 어. 생각해도 가격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근처에 있는 데 다시 전화하니까 50몇만 원이면 된다는 거야. 어. 어. 환불하고 거기다 다시 주문했어. 환불했어 그랬어. 어. 너무 아니 그 정도면 가격 편차 심하긴 해 원래. 아니 보인들 뭐 근데 기계 따라서 다른 느낌이던데? 아니 기계가 똑같았어. 120만 원 똑같은데 그러면은 너무 비싸다. 아니면은 거기 막 예약 꽉 차 있는 거 아니야? 벌써 5회 나 이미 머리 받았다고 생각. 아이 무슨 말하는 거야? 야 요호 참을 수 없었다 드리고. 예리했다. 일파티 한영. 가격 잘 봐. 한 아무리 비싸봤자 그거 알아보니까 블로그 알아보니까 한 80만 하더라. 아무리 비싸도. 10회기준. 어, 기기가 아무리 새 거고 최신이라고 해도 그 정도래. 넌 너무 80. 젠맥 풀이야. 젠맥 풀. 맞아. 젠맥 풀. 말이 안 되긴 해. 너무 비쌌어, 내거. 근데 우리 동네는 기계도 괜찮던데. 그 젠맥 풀이면 제일 최신이래 그게. 아 그래. 그러면 무조건 그거를 있는 거로 가야 되는 거야. 제일 최신 거. 그거 있는 거 내가 알려준 거야, 너보다. 아 그래? 아 제일 최신 건 모르겠다. 젠맥 풀이었는지 젠맥 풀이었는지 모르겠다. 그거 내가 저번 한번 올렸잖아. 맞아.
그러면 그게 플러스가 아니면 형 좀 기다릴까? 근데 플러스 그거 명훈아 이거 그거 아닌 거 가려면은 서울로 가야 돼. 그냥 대충 해. 한두 번 더 받아 그건, 그냥. 그건 좀 애박이 해. 서울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면 힘들어. 그냥 한두 번 더 받아 그냥. 괜찮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것 중에 그거 찾은 거니까. 형 고맙다. 역시 탐. 이거 가도 저 새끼 내가 태워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와, 뭘. 저 새끼 진짜 딸깍충이에요. 아, 저 새끼 진짜 딸깍충이네. 아니 저 새끼 알아보지도 않았다니까 나한테 핑계라니까 내 일정 맞춘다면서. 명훈아 진짜 싸가지 없어. 아샤트 시키려고? 지금 싸가지 없네. 해저충이야 해저충. 아니 근데 명훈이 원래 나랑 같이 가지 그랬는데 저 새끼 이사 가서 저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바뀐 거야 지금. 이 새끼 제랩 돌리네. 그것마저도. 아니 이거 우리는 근데 명훈이 버릇 잘못 들인 거 같기도. 너무 이게 막내 오냐 갈매 이 파티 가는 너무 오냐오냐 큰 거 같은데 이게 형 누나들 사이에서. 야 삼시가 근데 그거 알아? 명훈이가 나한테 짬 때린 거 너 근데 미안한데 버르장머리는 기흥 사람들이 드린 거야. 나는 그렇게 드린 적 없어요 명훈이. 진짜 최대한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했지 진짜로. 다주가 그래도 이사 가는데 또 오냐오냐 하고 명훈. 막 그러니까. 야, 아니 뭘 오냐오냐 그래. 그잖아. 그럼 네가 연락해. 네 형 죄송했습니다. 너 오늘 방송 끝나고 연락해. 근데 이제 또 다음에 삼식이가 연락했냐면 안 해가지고 또 삼식이 또 개질하면서 또 지가 연락한다. 아 씨발. 눈에 딱 보여 눈에 딱 보여. 뻔하죠? 아니 연락할게. 하겠냐고. 마크 욘나 하다가 까먹고 명훈이 일부러 그러면서 애교 떨잖아. 막 그 양띵이한테도 엄마 막 이러면서 존나 그러니까, 해초춤 하려고 개새끼자고. 아니 이용해 먹는다니까. 블러킹 블러킹장이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내 취급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막내니까 약간 그 이용한다니까 이게 해초춤 하려고. 오빠 명훈이 마크에서도 클라스만 하는 거 알아? 와 클라스만 아니야. 아니 진짜 씨발 그냥 그라끼야 팀이 절대 안 해. 야 근데 마크에서도 명훈이가 막내야? 그 정도야? 막내야. 씨발 이게 무슨 몸정이야? 검정저서에서는 왜 이러는데 여기? 왜 쟤네가 막내인데? 방송판이 좀 이게 나이가 다들 있긴 한데. 아니 왜 맨날 쟤는 평생 막내인데? 나도 동생 좀 가집시다. 인방 고령화예요. 이러다가 진짜로. 아니 명훈이보다 진짜 동생 누구 있는데? 동생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명훈이보다 동생 누구야? 아니 동생 그럼 아직 안쓰 있어 안쓰 안쓰 맞아 안쓰 있어. 아 그것도 있네. 윤희님 4살이니까 네 동생 맞네. 그치 거긴 딸벌이네. 윤희 딸 거. 잠깐 나도 아니 결혼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긴 해. 가능하지 가능하지. 싫어. 싫어. 야, 네 살은 아 근데 걔는 뭐 평생 네 살이야. 2년 전에 네 살이야. 이거 작년에 네 살 아니었어? 지금 나이 그 5살 아니야? 행성이 다른가 혹시? 나이가 두기가 다르구나 그게. 우리는 기원전인데 그쪽은 좀 다른 전일 수도 있잖아. 우리는 1년 단위인데. 아니면 만나이 패치가 거기도 적용된 건가? 만나이 패치. 거기를 만나이 패치 됐으면 지금 이제 3살 이런 거 아니야? 영 아니야? 더 또 틀어. 알고 보면 나이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1. 사실 백성주 시작했던 거야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어. 지구 나이론 96인 거야 알고 보면. 지구 나이론. 먼저 베이모스를 찾아간 리. 아무도 몰라. 유니콘이잖아 유니콘. 그니까. 와 근데 진짜 명훈이 동생이 이렇게 없네? 손에 꼽네? 많이 없어. 아 저 있어. 찾기 어려워. 누구? 명훈이. 명훈이가. 나 그거 궁금하긴 해. 97? 명훈아. 혹시 프로들이 다 동생. 근데 명훈아 그게 궁금해. 그 97들과 98들 사이에서의 너의 행동. 너의 모습. 그러게. 너무 궁금해. 과연 그러게? 마청 약간 그런 하려나? 행동을 할까?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하다. 좀 책임질 걸 주시. 우선은 동생들 짬 때리지. 진짜 최악의 세대네. 그럴 때는 또 막내가 해라 이 지랄하면서. 차라리 귀여운 막내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행세하면서. 개꿀만해. 내가 형들 보고 배웠어 이제. 뭘 배워? 뭘 보고 배워? 네가 짬 때리면서. 그렇게 뭐가 있어? 막내가 임마. 어? 다 해줘야지. 이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안 하니까 알려준 거지. 명훈아 진짜 너 우리 아니었으면 나중에 장인어른 만나면 장인할 때 빰때기 맞을 뻔했어 진짜로. 진짜. 차위라고 인사 갔는데 진짜 뺨 맞아 진짜 장인어른 뺨 때릴 수 있어. 미래까지 알려줬대. 내가 미리 배운 거야. 많이 배웠어. 많이 배우고 있어. 교육한 거야 진짜로. 갈 길이 멀어 지금.
아니 명길 먹는 게 아니고 명훈아 네 행동 보면 출발도 안 했어. 너 너무 지금 마이너스 너는 형님들 누님들한테 대우가 없어 너는. 명훈아. 형식 형 나 면허가 아직 없어서. 명훈아 갈 길을 먼 게 아니고 길을 모르던데 그냥. 그치 그게 맞다. 어 그냥 길을 모르는 상황이야. 저 새끼 알아 씨발 길 내 출발 안 하는 거지. 아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니 개야간데. 명훈이 30 30대 보자. 30가 명훈이가 한대 그래도. 전화 나 명훈아 너가 해. 형 언제 갈까 그러면 딱 말해. 언제 가? 주말에 오후에 시간 아무 때나 괜찮아. 오케이. 30가 너 처음 받는 거지 그러면. 안 먹어. 어 그래. 완전 처음이야? 와. 완전 처음. 야 진짜 각오하고 가라. 진짜 각오하고 가. 아 30 좋댔다. 인종 때 진짜 힘 빡 쩌라는 거. 30가 나는 고나우 심정 느꼈어 진짜로. 고나우 심정. 너 그 이상 너 고나우 거야 진짜. 아 그 정도로 아파? 너 묵묵하게 그럼 한 손을 핸드폰 잡자. 고나우처럼. 장기 두듯이 너 핸드폰으로 하자. 아 뭐 인형 이런 거 갖고 와야 되나? 어 인형 꼭 달라고 해 그냥. 인형? 인형 거기서 줄 거야. 아니 그 정도라고? 인형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존나 아프다니까. 근데 아니요? 근데 이렇게 근대급 떨어봐야 마음의 준비하지. 별거 없어 하고 맞지. 갔다가 깜짝 놀라. 근데 아픈데 엄청 빨리 끝나. 어 맞아. 엄청 빨리 끝나. 그거 있어. 그거 끝나. 있어. 약간 볼따구 같은 데 할 때는 뭐야 족밥이잖아 하거든? 이제 턱수염하고 이제 딱 그 인중 갈 때도 이제 착살나. 거기 진짜. 오케이. 아니 그 가게 알아볼 때 후기들 찾아보면서 이게 대기 진짜 존나 긴 가게들도 있거든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비싸도 그냥 대기 짧은 데로 가. 그러면은 동숙이 형 그러면 그걸로 한번 비교해 줘. 그 예전에 우리 그 왁싱 했을 때 느낌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야? 왁싱이랑 좀 다른 느낌인 게 왁싱은 한 번에 오잖아 약간. 이거는 한 번에 쫙 끝날 때까지. 보통의 세기 정도는 어때? 그러니까 안 아픈 구역이 있고 아픈 구역이 있어 유독. 그래 말했잖아 인중하고 이 턱수염 여기가 존나 아프고 글쎄 볼따구하고 옆에는 난, 별로 안 아파.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니까 삐까 뜨는 것 같아. 막 우열을 가리는 게 쉽지 않아. 두 개 다 아프던데 그냥. 근데 막 두 개 다 막 상상 막 견디지 못해 이건 절대 아닌데 근데 좀 굉장히 좀 불쾌한 아픔. 불쾌한 아픔. 그래. 오케이. 이거 30형 그러면 브이로그 찍자. 어? 찍어줄게 내가. 형이랑 나랑 찍자. 아니 난 돈도 못 버는데 씨발 그거 내가 찍어야 돼? 명훈아 너가 찍어 올리자. 아 명훈이가 그거 내주는 거야? 아 명훈이 빨라고 딸먹하자. 명훈아 그 명훈이가 내주는 거야? 아 그러면 뭐 다는 못 내주고 아 니꺼 네 네 거에 올릴 거면 내가 같이 찍긴 할게. 촬영은 나가지. 출연 출연 그거 하지. 형 그럼 1회 출연료만 좀. 아니 출연료 받으면 안 되지. 명훈이가 대신 왁싱이 내줘. 못 받지. 넌 출연료야 그냥 하는 거지. 명훈이가 왁싱이 내. 아 그래 나는 내가 안 찍으라는 줄. 안 먹었네. 뭐야 형도 찍고 싶은데? 나 아까 먹었는데. 뭐지? 어딘지 형을 보고 싶은 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유튜브 지금 그거 거쉬. 얼려놨어 지금 냉동 상태야. 지금 냉동 유튜브. 소식 전해줘야지 지금. 삼성님이 기다리는 팬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방송 오면 되잖아. 뭔 삼성이요. 삼성님 유유 삼성님 카운터? 나이스. 냉동구 삼성 궁금하긴 하네.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달라가지고. 그거 알아? 나 오늘 면도 두 번 했어. 아침에 한번 방송 킬 거잖아. 넌 진짜 해야 된다. 넌 빨리 해야 돼. 아니 왜냐면은 아니 이게 한 방송 키기 전에 한번 더 했는데 이게 저녁 때쯤 되면 또 슬슬 또 차올라가지고 좀 푸르스름하게 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수염이 차올라. 넌 진짜 진짜 아프겠는데? 근데 내가 약간 털 쪽은 뭔가 이게 조회가 있어? 기운이 있나봐. 머리털도 좀 달라고. 그건 좋네. 난 삼식이 풍성 중이잖아. 내가 하나 안 먹었어. 내가 안 먹었나봐. 근데 이게 막 괜찮아? 털이 어디 안 나면 어디 많이 나고 이런 스타일이 있나? 혹시? 간증도 땀샘 땀샘 수술 땀샘 수술하면 다른데 많이 나고 유독 그런 게 있잖아. 맞아. 뭐 저거 그거 있지 않나? 뭐 아예 안 나는. 아니 나는 근데 몸 쪽에는 털이 생각보다 없어. 나 그래서 막 다리랑 허벅지 막 이런데 좀 숭숭 기어 있어. 다리 털 없어 나도. 아니 나 궁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아직 안 해줘가지고. 어떨려나? 어떨려나? 궁금하게 다시 청문회야? 궁금하게 하네. 어때 돌리어? 어때? 아니
그게... 아, 아니야, 아니야?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어? 아니, 이게... 사이다. 아니, 삼시가 리스펙을 받으려면 너부터가 좀... 어? 삼시 말했어! 아니, 다들... 다들 궁금한 요소긴 했어 사실. 어 궁금했잖아. 너가 글 가려운 거 긁어줬어. 가려운 거 긁어줬어. 그럼 시청자들도 말로는 이 새끼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호기심 해결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텐데. 그럼 호기심 해결 씨. 그래서 왜 말 안 하지? 이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몇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대답이 뭔데 이거. 그러고 보면서 무슨. 그래서 대답했나? 아니 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 궁금한 건데 다시 말해봐. 뭐. 이게 정확하게 그 물어봐. 털 총량이 있어? 그 털량 나는... 보존의 법칙이 어, 있어요. 그 털량 어. 나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어 그래? 다른 데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나는 머리 빼고는 괜찮아. 오. 야, 더 많이 나고 막 그래? 다른 데가? 아니 더 많이 나는 건 잘 모르겠어. 근데 딱 평범하게 있어 그래도 나름. 다른 호기심 해결. 해결. 나이스.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였어요. 고마워요. 돌비용 이제 돌펀지 해결. 돌펀지. 노돌리는. 머리 정상이 있다. 아래에는 털들이 있다. 아, 노돌리는 이거 진짜예요. 털들이 적당히 있다. 빛나라 지식의 별! 별! 야, 아 근데 이거 나 증인도 나 증인도 있어 명훈아. 어 너 그때 나 내 거 봤어. 어 너 너 내 증인이잖아. 명훈이 봤어? 봤잖아. 아 같이 했잖아. 어감이 좀 그렇다. 야 내 거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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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은 욕이고. 명훈이 그날 좀 저럽나? 아니 왜 아니 왜 충격에 돌리기 이게 아무리 같은 남자라도 보면 그냥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랑 오해하지 말고. 아니 돌려가 그 살아 있어 나. 그래 살아 있어. 지금 죽었냐고. 살아 있다는 무슨 말이야. 싸잖아. 살아 있네. 돌려 건강하지. 어? 가족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형. 또 왜 여기 와 있어? 동두씨 셋이 보세요. 셋이. 아니 돌리 거 보려고. 상상 중. 돌리 거 보려고. 아 진짜. 오케이. 확인. 살아있네. 오케이. 아니 옷 살아있네. 아니 오빠 내 옆에 댄 가서. 아 미안. 저 가슴목 돌리 머린 줄 알았어. 어째지 이목구비가 안 달려있더라. 형 이 캐릭터는 두 개 보일 텐데. 그러니까. 두 개 봤네. 그러니까 디귿한 줄. 나 찾기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그림자 보이신 분들. 레전드 야바이야. 돌리 어디 있어? 자, 너무 빨라서 단상인 줄. 고개 위빙 존나 치는 줄. 미친놈이다. 위빙 존나 치는 줄. 무빙 좀 쳐야겠다, 내가. 어느새 거의 끝나가네. 또, 그러니까 끝나가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매주 한 시간씩 거. 이제 사막도전 하니까 또 그러니까. 끝나가네. 도전! 벌써 끝나네. 벌써 끝납니다 여러분들. 원래 프로그램 편성이 한 시간밖에 안 돼 있어서 연장하려면 70분 아니야, 되셔야 돼요. 아니야 2부 있어. 물주와 함께하는 신나는 배구세상. 아, 근데 나 조련당했어. 조련당했어. 어? 이번 주는 뭐라 할까 좀 기대돼. 왠지 말 안 나한테 매주 좀 찾아먹는 맛이 그러니까 있긴 해. 나한테 형 그 오늘 이거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 뭐지? 다른 남자 생겼나 약간. 다른 멤버 생겼나? 뭐지 뭐 할 거 있나? 어 뭐 있나? 그러니까 왜 우리 안 찾지? 왜 안 찾지 오늘은? 야심차게 준비한 배그. 이게 오히려 안 찾아야지 이제 동승이 형 입에서 야 물지야 오늘 배그 오늘 뭐 안 오늘 배그 아니야? 오늘 뭐 안 해? 조교당했네요 나한테. 조련당했어? 저런 조교당했어 조교. 조교당했어 씨. 동수경 그런 걸 좋아해요. 어 나 그런 성향이었네 동수경. 그런 성향. 몰랐었네. 야 찾았어요. 눈 떴네. 몰랐었네 씨. 찾았대 이즈랄. 고맙다. 고맙다.
근데 여자야 분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지? 저 조교당하는 스타일이라고 어떻게? 어, 나이스 쉴드, 나이스 쉴드, 나이스 쉴드. 하나 대카 있어. 대카 있어. 진짜 피딱이 농담이 진짜 무섭잖아. 와, 무력이다, 무력이다. 대박아, 대박아. 힐링, 힐링, 나이스. 시점 시발. 시점이, 시발. 아, 뭐야? 아, 한 번, 한 번, 한 번. 대충, 대충해. 해체해라. 와, 노크리, 와. 해체해라. 노크리 막. 로어는 나오겠다. 이거 패치한다고. 그러면 이제 딱 드디어 저희 베이머스. 할까? 일리아칸도 안 한 거 아니야? 일리아칸도 안 했지. 시점 보고 있었는데. 어? 아, 그냥 냅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것도 굳이 냅둬서 못 깨는 그, 거 아니라서 냅둘 듯. 자, 28줄 남은 상태에서 로아 얘기 한번 해보죠. 포피셜, 이번 주 로아 온 뭐가 가장 유력한 어, 상품일 것 같습니까? 로아 온에서? 네. 아, 뭐 새로운 레이드 추가랑 3차 각성 하지 않을까요? 아, 3차 각성과 새로운 레이드를 예상한다. 3차 각성 이제 나오긴 해야 돼. 이거 미룬 것도 몇 년 됐어. 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7월 전에 나온다니까. 어? 너무 내용이 안 보여. 7월 전에. 6월 중에. 따지기 달 따지기. 아 그래? 아 근데 그거 물렀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반응 안 좋아서 물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나왔다. 아 근데 이번에 여름에 나오잖아 여름에. 이번에 훨씬 나오는 거. 로아 둘 다 좀 곱창날 것 같아. 그래서 같은 말 했나?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어 하는 게 아니고 탱킹하려고 서로 서로 같이 할라. 맞네. 서로 보도. 아 합의가 된 내용이었어 이게? 뭐가 없는 거지 지금 내용이 둘 다. 맞네 맞네.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안 싸우겠네. 둘 다 진 병신이 되면. 아 진짜 3차 각성 설마 또 미룰까 싶긴 한데 이거. 아 안 미루지. 이게 지금 미룬 것만 한 2, 3년이라 내가 알기론. 아 진짜 에바지 그거. 아니 심지어 8월 뭐지 9월은 여름이 아니죠? 미뤘으면 좋겠다. 어. 재밌겠다. 미친놈인가? 진짜. 보셔 형 이번에 저건 어떻게 봐? 메이플은 어떻게 봐? 어? 마일스톤인가? 그걸 왜 보셔? 아니 보셔 형은 다 아니까. 마일스톤? 아니 진짜 어떻게 다 알아? 마일스톤이 뭐야? 보셔 형은 다 알아. 그게 뭐야? 메이플 클래식 메이플 가죠. 클래식 메이플 본석 터트리고 클래식 메이플 정식으로 가죠. 지금 메렌 자꾸까지 나온다고 이제. 아 근데 불 안 치고 이게 메렌도 그 정식이 아니라서 좀 이 정도인 거지. 정식으로 하면은 인기 더 많을 텐데. 아유, 난리 나지. 그치. 진짜 미쳤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본선 망할 듯. 그건 망하지. 그러면은 본선 망하지. 망하진 않아. 그래서 안 내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망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메이플 클래식으로 공식으로 나오면은 안 할 사람 있어 혹시? 나 무조건 안. 해보긴 해야지. 해보긴 해야지. 다 같이 해야지. 매학회 바로 무한. 클래식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이거? 밤새서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다. 자쿠먼 정도 가야지. 정식으로 나오면. 작품 원던데. 네, 그럴 일 없죠? 원던데. 그럴 일 별로 없죠? 없지. 랭크크. 그럼 볼수 없는 주제 난리나지. 순간 방송 보고 있던 매기건들 행복회로 살짝 돌려봐. 근데 난리 난다고 없죠? 그냥 하는 사람이긴 해. 지금 디렉터가. 괜찮아 명훈아. 역시 리부트.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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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섭의 월드. 승배해라. 아니 진짜 멘트가. 대창섭 신창섭. 너 옛날에 물지하고 성대해 본 것 같은데. 근데 게임은 또 진짜 모르는 거임. 맞지. 또 획기적인 거 나오고 로아가 망하고 막 던파 분위기 안 좋고 이러면은 또 상대적으로 또 이득 볼 수도 있고. 던파 지금 살짝 위기. 또? 던파는 금요일날 또 위기야? 또 좋았다며? 던파도 던파 내일 모레 할 텐데? 던파 지금 약간 부들 약간 유저들 떨고 있어 지금. 그래? 어. 덜덜덜덜 떨고 있어. 아니 남재형은 그러면 또 위기야? 어? 남재님은 위기가 그럼 세 번이 그러면? 아니 이게. 사실상 상시 위기 상황이네 그냥. 그러니까. 아니오만 할 데가 없겠는데 그 정도면 세계가 무언가는. 아 근데 태평성대 일리 없잖아. 그게 있긴 하겠다. 네. 그나마 가장 나은 쪽으로 그 도피는 가능하지. 형 근데 그 도피가 아니라 그냥 새 둥지를 만들어놔서 사실상 둘 다 마이너스긴 해. 아니 그 경험 투자 투자가 많긴 하지. 아케이지 2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그거 언제나 올해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내년? 그래도 올해야? 내년일 텐데. 그거 나오면 내년 나온다는 얘기만 있어. 바로 타야지. 다음도 이제 지금 위기를 느껴야 되지. 투. 응? 다음 달에 그것도 나오잖아. 로드 나인인가 이번에. 그러니까 로드 나인. 그 돌리형 하지 않았다 그거? 나 그냥 맞아. 나 현장 방문 그거 광고하고 왔는데 모르겠어. 그냥 나와봐야 할 것 같아. 그냥 말만 들으면 무료 게임인데 또 말 바뀌면 또 모르니까. 아 난 쓰는 게 좋은데.
나 안에 확률형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안에서 돈 쓰는 거 있는 거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래. 어, 그러니까 아, 나는 내 손가락에 돈을 바르고 싶어 진짜. 이제 점점 딸려. 아니 거기 보니까 뭐 그것도 히든 직업 있던데. 예, 어, 나도 있어. 나도 그 얼마 전에 그 포켓몬 게임 뭐 있거든. 근데 그거 하다가 좀 막힌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게임은 왜 돈 쓰는 거 없냐 막 이 생각 나더라고. 리롤 돈을 리롤 돈 알라서 쉽게 하셨더라고. 아니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뭐 아케이지? 어. 내 진짜 네, 진짜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안 나올 것 같아. 올해는 무리인 것 같아. 미뤄지니까. 내가 들은 것도 내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였어. 엄청 기다리라고. 사실 포켓로그 너 뭐 왜 뭐 설마 F1을 놓겠어? 어? 새로 고침이 중요하노? 아니 그거 아, 조금 좀 실망스럽네. 아니 끝에서 말고 오히려 중반쯤에 조금 아 중반이면 그나마 그래. 이게 아니, 아예 끝에 말고 195라운드 새로 고침 아니잖아. 새로 고침을 해? 그 182호로는 안 했어. 그럼 뭐 145치에서 두 번 했어? 인정 옆에서 인정이네. 근데 그건 좀 두 번? 나도 새로 고친 적 있긴 하거든. 근데 깼을 때는 한 번도 새로 고치 안 하긴 했어. 근데 형은 전설 두고 깬 거 아니야? 누가 나는 전설이 없었어. 난 에픽 그 준전설 애들도 부대기들 나왔대. 그게 실력. 돈 좀 뽑았어 내가 뭐? 그냥 잘 내가 열심히 해서 뽑은 건데. 그래. 뭐 뽑던가. 왜? 그러니까 아니 뭐 비슷하다고. 너 뭐 포켓몬 방제 뭐 포켓몬 대회 뭐 출신 이자래가지고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소풍언니배 포켓몬 대회 우승자. 삼정체육관 관장. 삼정체육관. 근데 뭐 교배를 해왔다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가 했는데 그걸 새로 치 두 번 했었겠다. 오케이 그 정도. 별거 없다. 30만. 아, 그래도 또 고민 중이야. 나 포켓몬 게임도 재밌기도 해갖고. 아 이제 깨보기 또 다시. 새로 고침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증명해야 돼. 나도 좀 궁금한 게 있네. 나도 지금 스스로 약간 사람들이 맨날 뭐만 하면 전설 막 이러니까 전설 없이 깨면은 깨볼까 약간 진짜. 나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나 새로 고침 안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뛸까나 고민 중. 할 거 없으면. 근데 근데 전설은 약간 그거지. 한 번 맛보면 못 돌아가. 다시. 아 근데 형 전설이 내가 해보니까 좋은 게 상성도 상성인데 그냥 깡스테 차이로 상성도 뒤집고 그냥 그냥 딸깍딸깍딸깍해서 그냥 그래서 이런. 전설이 좋은 거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튼 그래서 뭐 오늘 해?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들 또 뭐 하나요 저희는 계산해보자 또 그래 하산하자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지지 뭐 우리는 뭐 어떻게 G사트 하나요? G사트 뭐 할 거야? 배그 말고 차라리 다른 거 한번. 다른 거 형 뭐 생각한 거 있어? 미리 정한 게 낫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구비 할 거면 차라리. 이거 저번에 찾는 맛이 있어. 이 종기견들이 이거 좋아한다고. 그래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맛이 있어. 전 굽는 게 또 그거야. 오케이. 히오스. 이때 또 추천 이럴 때 또 추천 많이 올려주셔 갑자기. 히오스. 맞아. 히오? 아 형 진짜 진심으로 히오스가 하고 싶어서 그 얘기한 거야. 형 왜 히오스를 갑자기 꽂혔어 히오스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재밌게 하고. 꽂힌 이유가. 다 재밌게 하니까 재밌나 했지. 하자고 해놓고 또 업데이트 존나 하고서 안 하.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존나 놀리고 우리가. 아니 나는 하자면 어차피 이게 또. 뭐 몇 시간 내내 할 거 아니니까 하다가 또 아니면 다른 거 하고 뭐 이런 데서. 히오스만 업데이트야 내가? 어? 아 그건 아닌데. 내가 히오스만 업데이트냐고. 아니 1위? 어? 1위 형 1위 3인큐야 형. 아 대본 말이야. 추석 좀 보기 전에 3D 좀비 합동 게임 어떤가요? 그냥 막 던져봤어. 뭐가 있지? 3D 나 잠깐만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3D 좀비 합동 게임이 뭐죠? 아 잠깐만 나도 화장실 좀 가. 공포 게임인데. 뭐지? 백룸은 그거 멀미 나가지고. 그냥 멀미 때문에 좀. 오늘은 멀미 때문에 하기 싫어. 지금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잘하면. 30이. 그러니까 오늘 길게 할 것 같은데. 그거 좀 멀미 심해요. 아, 좀 좋은 거 할 만한 거 없나? 본 존보이드야 이씨. 존보이드? 뭐 없나? 아니 레포트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거.
그거 생존 게임이잖아. 전문인 모두 깔아야 돼. 어, 레프트 해봤어? 세븐 데이즈 투 다이 어떠신가요? 레프트? 그것도 그런 거 아니야? 배그 같은 거? 아니야, 레프트 좀 그 범인 타이드나 다크 타이드 러스트 느낌 아닌가? 아 생존 게임 뗏목 그런 뭐지? 어어 어. 재밌나? 어 이거 레프트 좀 길대. 그래? 근데 내일 출근 안 하긴 하잖아. 그니까 세븐 데이즈 투 다이? 세븐 그거 3D 좀 보잖아 약간 느낌이. 아 나도 이거 있던데 추천해. 근데 3D 형 좀 그렇잖아. 아니 뭐 재미만 있어. 3D 멀미 있잖아. 아니야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아 몇 개만? 지금까지 두 개만 있었어. 최근 했던 거랑 그 우리 했던 거 레포대. 어 레포대. 응. 아 좀 막 뭔가 시야가 이상한 거 있잖아. 어.